해가 뜨고 있고 벚꽃이. 복사꽃 축제 4월 17일날 한다고 방송하던데. 어디서 한다는 거야? 뭐 구민회가? 4월 17일 되면 복사꽃이 활짝 피는. 이것도 너무 예뻐 색깔이. 그러니까. 여기도 매밭이다. 안녕 진돗개. 오늘은 저기 언덕으로 올라가서 내려가자. 이거 엄나무 개두릅이라 그러잖아요. 딸 거 이제 생긴다. 어제 엄청 생긴다. 진짜 맛있게 먹을까? 잘 먹었지. 여기가 약간 지대가 높아. 이제 봤어. 네, 이제 봤어. 나 이 길이 좋더라고. 나 이 집 맘에 들어. 약간 언덕 높은데 요 정도 아담하니 좋지 않아요? 언덕에 사람이 있는 거야? 없는데 여보? 아, 나 저거 사람인 줄 알았어. 안 살아. 안 살아. 이 집 안 파나? 저 앞에 바다고 여기 전망 너무 좋잖아. 집을 하나 사야지. 나는 그 저기가 마음에 들었어. 전에부터 저기 집이 좀 탐나더라고. 이게 감자싹이잖아요. 여기 여보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. 여기 잘 봐야 되겠다. 예예예. 예, 예. 이거 뚫어줘야 돼. 이게 싹이 나오면 여보 흙 올려주라 그랬거든. 한 번 더 요렇게 올려주면 돼. 당신 한번 봐봐. 요렇게 싹 나온 데만 올려줬다. 그지? 그러니까 그 싹은 놔두고 그 주위를 올려주라는 거지? 주위를 그치 싹을 덮으면 안 되지. 우리 지난번에 저 산 능선을 넘어서 요리로 내려온 거야. 이런 길은 진짜 오랜만이다. 옛날에 여기 서당이었던 자리야. 원래는 이런 한옥이 좋았는데. 이야 여기 배롱나무 이쁘다. 여기가 뭐냐 옆에 다 써있어. 온산서원. 여기가 온산서원 강가리네. 아 이런데 좋은데. 여기서 보니까 잘 보인다. 여기가 약간 지대도 높고 전망도 좋고 괜찮은 동네네. 교회 집길을 나오는구나. 우리 지금 있는 집은 너무 길가집이야. 길가집이고 거기 마음에 들지. 더 해가지고 각자 하나씩 사볼까? 당신 하나 나 하나? 골병들어. 누가 더 이쁘게 그 집을 꾸미나. 골병듭니다요. 교회 댓글. 부진이 가이즈. 어차피 이거 1위도 안 댕겼지만 이게. 엄청 많이 달렸는데요? 이거 하나 따드려, 내가 따드려야 되겠다. 그러면 따드려. 손 아프다니 그렇게 해야 돼. 그렇게 꺾어. 힘이 있어가지고. 요럴 때 따요? 요럴 때? 조그말 때? 요렇게 쬐끔할 때도 따? 아니 이런 거는 안 따셔. 저거 큰 거만 따고 이거는 뭐. 그거 그렇게 생겼다. 요런 게 맞아. 요래 큰 거만 따죠. 큰 거? 요 위에 거 이거 따야죠? 이래 큰 거를 따요. 우리는 아직 이제 너는 늦어가지고 늦어. 아직 우리만 이렇게 늦어요. 근데 늦더라 그랬다. 작년에 씨 받아놓은 걸로. 이거 접시꽃이 100개씩 놔야 되나? 일단은
다 벗고 섞으면 되지 않을까? 뉴질랜드 가이드. 심은 유럽 나무 수국. 감자살이 나오네. 시금치는 또 뜯어먹기 바쁘네. 겨자채도 수국. 냄새가 좋대. 와, 이게 냄새가 좋는데 네. 잘 살아. 우리는 여기만 와도 향이 너무 좋은데. 그래 우리 친구 모여가지고 해주라. 이거 앉아가지고. 보니까 이거죠. 지금 저희도 마당에 지금 무엇이요? 아니 하단을 그렇게 내 안 그래도 보니까 하단 심으면 아이고 요거만 만들라고 이제요. 하단 심으면은 네. 부지런해야 되는데. 그러니까요. 이제 와서 사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전에는 집을 많이 빌리도 안 돼. 적은 집도 있네. 적은 집은 이거 안 되면은 바꾸세요. 괜히 나무 힘들어. 나 나중에. 형태가 좀 나타나네. 어떡해. 자다가 왠 날벼락이야.